저는 건축, 인테리어, 가구, 공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강정태 소장이라고 합니다. 홈 오피스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뭐예요? 원래 성격이 자기 전에 도면을 보고 일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게 되게 좋은데, 이제 그러한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 집과 그 일하는 공간이 합쳐져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저한테는 최적화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.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이 공간을 설계할 때뭐 일단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요. 그 일을 하면서 항상 그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주변에 배치해 놓고 일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전체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. 일상 속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집의 특별한 것들. 저희 집은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홈오피스입니다. 계십니까? 아유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여기가 집에서 출근해서 집으로 퇴근한 그분 네,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아, 그래요? 제가 네. 좀 들어가서 구경 좀 해도 될까요? 네. 예. 어우, 여기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네요. 오, 야. 들어서면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이 공간엔 일하는 책상과 각종 책, 그리고 쉴수 있는 편안한 소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.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? 주로 이 공간은 제가 저희 직원들이랑 어떤 협의를 할때 회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재료나 샘플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. 저쪽 공간에서는 책을 읽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직원이 쉴 수도 있고.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설계할 때 이제 적용한 게 약간 움직이는 커튼으로 통해서 시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금 이렇게 천장에 보니까 이 라운드 져 있는 게 지금 커튼 레일인가 봐요, 그러면요? 네네, 맞습니다. 아, 어머, 이야. 저기서 누가 안 보이는 사람이 쓱 오토로 끄집어내는 하셨구나. 와, 것처럼. 최첨단입니다. 어이구. 경계가 있는 듯 없는 듯 커튼으로 공간을 구분한다는데 집주인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. 홈 오피스답게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 곳곳에 있는데요. 앉아만 있어도 영감이 떠오를 것 같은 분위기의 이곳엔 해수어와 거북이도 함께 살고 있답니다. 정말 특별한 사무실이죠. 근데 여기 출근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오니까 놀이터 같고 일하는 곳이라는 게 보다는 이렇게 즐기는 공간처럼 지금 보여지는데 이 내부 환경이 보니까 바닥부터 벽, 천정 뭐다 이제 합판을 쓰신 것 같아요. 이런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건꼭 비싼 재료가 아니라도 그 디자이너가 컨트롤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. 이런 거에서 합판으로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? 단, 합판의 특성상 반투명 페인트칠을 하는 게 좋답니다.